무원식제 22대 국회의장 후보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국민의 마음을 읽고 이해관계를 풀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우원식 후보는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원칙을 놓지 않고 조화롭게 끌고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직할교구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법사로 한거 1차 포살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계를 지키는 것이 곧 보살이라며 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누구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적 돌봄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제2차 호스피스 연명의료 종합계획을 의결하고 관련 혜택과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는데 불교계에서 이 정책과 연계해 불교 영적 돌봄가를 전문가로 양성할 기구를 출범해 향후 역할에 관심이 몰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불교 중흥의 버팀목이었던 청담 스님의 인재 양성 원력을 이은 학교법인 청담학원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청담학원 이사장 태원 스님은 개를 삶의 지표로 삼고 실패를 두려워 말고 정진해 나아가라고 독려했습니다. 특히 140여 학생을 신규로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마련해 지역 명문사학으로 입지를 굳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원식 제22대 국회의장 후보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이해관계를 풀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는데요. 우원식 후보는 국민들의 삶을 중심으로 원칙을 놓지 않고 조화롭게 끌고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상반된 이해관계를 풀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에게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우원식 후보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양극단이 반복되는 현상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진우 스님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국민들의 행복감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인들이 뼈저리게 실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안정시켜야 하는데 거꾸로 된 지 오래됐다며 국민들을 바라보며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거기에 부합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네. 자, 이 하나하나 이제 그 자세한 면밀한 곳에 들어가면 이제 이해 관계들이 너무 네. 상반되게 놓여 있어서 요걸 풀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과정을 충실히 하면 설사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지 않는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시절 인연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측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다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리 너무 그걸 대두시켜 놓고 하다 보면 오히려 과정이 좋지 않아져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안 좋은.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만 다하면. 우원식 후보는 국민들의 삶을 보면 거의 민생대란 수준으로까지 가 있는 것 같다며 그 어느 때보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국회는 그 국회를 구성한 국민들의 민심을 잘 떠받들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 또 우리 국민들의 삶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원칙을 놓지 않고 잘 조화롭게 끌고 가면. 지난해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를 해결한 총무원장 스님에게 고마움을 전한 우원식 후보는 진우 스님에게 직접 선명상을 배워보고 싶다는 뜻도 피력했습니다. 우리 원장 스님께서 사찰을 국민들한테 개방하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이제 선명상을 네. 아주 강조를 많이 하시던데 네. 국회의원들도 불러서 이제 선명상 좀 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 저도 와서 예. 스님한테 좀 배우고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우 스님은 우리나라 문화재 중 지방까지 합치면 불교 문화재가 70% 넘지만 국가에서 선심 쓰듯 지원하고 있다며 정치인들도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계를 지키는 것이 곧 보살이라며 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직할교구가 어제 조계사 대웅전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법사로 불기 2568년 한거 1차 포살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서 진우 스님은 종단표준 법망경 보살계 포살본을 봉독하며 10중계와 48경계를 설한 후 소참법문을 이어갔습니다. 진우 스님은 화두 하나에는 부처님의 8만 4천 법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된다며 현상을 얘기하는 연기법과 마음 감정을 얘기하는 인과법 그리고 중도법이 있다고 법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두 하나가 8만 4천 대장경이고 부처님의 장광설이라며 모든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화두 하나만 딱 들면 연기와 인과 중도 그대로 법문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스님들이 마음을 깨친 화두를 우리가 들고 있듯이 이 개는 보살이 하는 행동이니까 보살이 걸림없이 나오는 무예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그 보살 행을 따라서 함으로 해서 나도 결국은 분별 없는 윤회 없는 고락 지옥 육도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 그게 바로 개입니다. 이거를 지키는 것이 보살이고 지계라고 한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국장단 스님들이 종단불사에 동참했습니다. 총무국장 형림 스님 등 국장단 스님들은 어제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천년을 세우다 기금 1천만 원,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 기금 1천만 원, 총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형편이 넉넉지 않을 건데 기금을 마련해줘서 어떤 성금보다 뜻깊은 것 같다며 그 인연 공덕으로 수행과 포교 원력에 부처님의 가피가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제37대 집행부가 오는 9월이 되면 2년째인데 지금까지 무탈하게 종단이 운영된 데에는 국장 스님들의 노고와 소임에 대한 열정이 뒷받침된 것 같다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 이동이 있더라도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좋은 소임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토의 지도법사 법륜 스님과 국제참여 불교연대 스님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한국 불교를 주제로 환담했습니다. 어제 예방에는 정토의 지도법사 법륜 스님과 수련원장 유수 스님을 비롯해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스님과 국제참여불교연대 활동가 25명이 자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세계 각국에서 불법 중흥을 위해 노력하는 스님들의 원력을 격려하고 불교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국제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태국에서 출가한 영국인 사카다라니 스님은 운문사를 방문해 소감을 밝히며 한국 스님들의 정진력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누구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적 돌봄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제2차 호스피스 연명의료 종합계획을 의결하고 관련 혜택과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불교계에서 이 정책과 연계해 불교 영적 돌봄가를 전문적으로 양성할 기구를 출범해 향후 역할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박윤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마와 싸우며 죽음에 가까이 가는 환자들이 몸과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안과 안락을 지원하는 영적 돌봄가. 점차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영적 돌봄 분야에서 불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종교계와 의료계 불자들이 결집한 단체가 창립했습니다. 향후 4년 동안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현행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영적 돌봄 제도화 계획을 발표한 정부 정책에 맞춰 불교적 가르침을 실천할 영적 돌봄가 양성 공식기구가 출범했습니다. 어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용 스님,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권범선 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 영적 돌봄가 협회가 창립식을 봉행했습니다. 여기에 와서는 우리가 종교도 남녀도 다
다 내려놓아야 되지 않는가. 오직 삶과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게 해드리냐, 이것만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11월 병원 포교와 환자 돌봄을 발언한 스님과 제가자들이 불교 영적 돌봄가 단체를 결성하고 2022년 불교 영적 돌봄 연구소를 출범한 데 이어 올해 초 본격적인 창립 준비에 착수한 결과입니다. 봉각 스님은 협회 창립은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데 목적이 있다며 현대인이 마음의 병 등 영적 고통을 심각하게 겪고 있음을 창립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이용자들이 원하면 무엇이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불교 영적 돌봄가 협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 한국 사회 내에서도 이런 열린 소유자 중심의 사회복지가 저는 분명히 자리 잡고 또 확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영적 돌봄가 협회의 일이 제가 볼 땐 더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불교 영적 돌봄가 협회는 본각 스님을 회장으로 고림사 주지 성목 스님이 수석 감사, 지인 스님이 사무총장, 비로자나 국제 선원장 자우 스님이 수석 자문위원을 맡았으며 기획 조정, 교육 훈련, 학술 연구, 행정, 자격 심사 위원회를 두고 병원 전법단과 연계해 활동한다는 계획입니다. 불교 영적 돌봄가 협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에 전파하는 새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불교 영적 돌봄을 비롯한 병원 영역에서의 활동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영적 돌봄가를 양성하고 지원하여 현대사회 위기를 해결하는 데 우리 불교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의 호스피스 연명의료 종합계획과 연계해 창립한 불교 영적 돌봄가 협회는 종교적 이유로 그동안 제도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한계를 벗어나 뒤늦은 출발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윤주입니다. 근현대 한국불교 중흥의 버팀목이었던 청담 스님의 인재 양성 원력을 이은 학교법인 청담학원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합동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청담학원 이사장 태원 스님은 개를 삶의 지표로 삼고 실패를 두려워 말고 정진해 나아가라고 독려했습니다. 특히 140여 학생을 신규로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마련해 지역 명문사학으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양유근 기자입니다. 학교법인 청담학원이 지난 30일 평택 청담고등학교에서 청담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수계법회에는 청담학원 이사장 태원 스님, 광동학원 이사장 인묵 스님, 도선사 총무국장 원각 스님, 남중어 청담중고 총동문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청담학원 이사장 태원 스님은 꿈을 향한 여정에서 실패는 불가피하다며 개를 삶의 지표로 실패를 두려워 않고 도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꿈을 위해 노력할 때 실패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주저앉으면 시도하지도 않고 늘 좌절하게 됩니다.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 역경을 이겨내는 실패가 있어도 도전하는 의지를 잃지 않는 불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참회 진언과 연비로 직계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제가 올해 수계 3년 차인데 3년 내내 새로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고 이사장님께서 장학금을 많이 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지만 조금 더 전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청담학원은 이날 140여 명을 신규로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준공식과 장학증서 수여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1970년과 1975년 설립된 청담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청담 스님의 유지를 이어 지역 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교조이신 청담 큰스님과 그 유지를 받들어서 이 학교를 설립하신 해성, 해자, 성자 큰스님 그 설립으로 인해서 학교가 잘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인재를 유치하고 있는 청담 중고등학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미래 한국 불교와 대한민국의 동량을 배출하는 평택 지역 명문 사학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이 지장시황도 봉안을 기념해 6월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BTN 불교TV 프로그램 소나무 진행을 맡은 광우스님부터 미타선원장 하림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자연스님, 목탁소리 법상스님이 차례로 특강을 진행합니다. 대구지사 안홍규 기자입니다.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이 지장시황도 봉안을 기념해 지장시황님 성근공덕 예찬 부따의 길, 치유의 길을 대주제로 6월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일 첫 특강은 BTN 불교TV 프로그램 소나무 진행자 광우스님이 지장보살 영험담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그 이제 우리 경북 불교대학 불광사에서 이 좋은 도량에서 그 지장시황도를 모시고자 요 불광사로 이윤을 했어요. 작년에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불광사에 모신 지장시황도는 은혜사 운부암 원통전에 봉안돼 있다. 도난된 후 2018년 환수돼 2022년 12월 은혜사로 환지본처됐습니다. 지난해 은혜사 교구 종회를 거쳐 도심포교 활성화 일환으로 말사인 불광사에 봉안된 지장시황도는 대구시 유형문화유산으로 등록 신청을 진행하고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특강은 어렵게 환수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불광사로 오신 지장시황님은 우리 모두의 성근공덕입니다. 지장시황님의 중생 구제 원력을 이어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행복, 그리고 선망조선과 유주무주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부따의 길, 치유의 길을 함께하고자 오는 8일 오전 11시에는 행복선명상 미타선원장 하림스님이 행복선명상을 주제로 특강하며 16일 오전 11시에는 중앙승가대 교수 자연스님이 죽은 뒤 우리는 어떻게 심판받는가를 주제로 특강을 이어갑니다. 마지막 특강은 25일 오전 11시 목탁소리로 유명한 법상스님이 생활 속의 마음 공부를 주제로 불광사 지장시황도 봉안 기념 특강을 회향합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이 동북아시아 3국 소설에 나타난 불교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일 통도사 반야암에서 한중일 3국 소설에 나타난 불교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는 1부 개회식, 2부 주제 발표, 심포지엄을 통해 각 나라 소설에 나타난 불교의 모습과 철학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반야불교문화연구원장 지한대 종사는 지식인 사회에 불교를 알리고 사고의 영역을 확장해 불교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학술대회 의미를 밝혔습니다. 학술대회는 김동리와 이청준을 중심으로 한 불교 철학의 문학적 형상화, 금병매 속에 나타난 불교 연구, 일본 단편소설의 귀재,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작품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원효성사 탄생지 경산 제석사 주지 해능 스님이 경산시 6월 정례회에서 원효의 사랑 이야기를 주제로 특강했습니다. 경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해능 스님 특강은 원효성사의 삶과 가르침, 민족정신, 원효 스님과 요석공주와의 사랑 속에 담긴 본질을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석사 주지 해능 스님은 원효 스님의 사랑 이야기 결말은 스님의 화쟁과 무예 사상의 본질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다퉈보라는 데 있다고 메시지를 전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정례회에는 조현을 경산시장, 직원, 시민 등 3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특강에 앞서 대경대학교 주연희 교수가 한복 입고 세계로를 주제로 연출한 한복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6월 5일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